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추석 마지막 날, 전국 고속도로에는 막바지 귀경길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향을 찾았다가 서울 경기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귀경 차량이 서서히 몰리면서 정체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기간 동안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송편을 빚으며 담소를 나누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산소에 들리며 절을 하고 옛 추억을 되살리며 시골의 공기를 마셨던 이번 추석. 넉넉한 고향의 정을 느끼고 왔지만 유독 짧았던 연휴가 내심 아쉽습니다. 시민들은 짧지만 달콤했던 고향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귀경길 정체는 밤 11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로공사는 연휴 마지막 날 오후 시간대 막바지 귀경 차량으로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소 주말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방송통신사에서 안명진 기자입니다.